이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무척까지 11절까지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올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이나 마찬가지야.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마지막을 한마디로 마지막을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가장 중요한 말. 중요한 말. 그럼 내가 나도 이대로 죽을 때에 우리 아들한테 내가 유언한다면 나도 그런 거야. 예수 잘 믿어라. 세상은 짧다. 예수 잘 믿어라. 뭐 이것이 내 유언일 것 같아요. 뭐돈 받으라 뭐 이건 이거 돈이야 있고 없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떠나기 전에 유언 이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응? 예수. The Jesus said, "You stay Jerusalem. The things, the what I promised to you. In few days, you will receive power when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us." 말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얼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일단 우리의 죄를 다독했다는 그 사실을 성령을 더 깨닫고 너희들이 뭐라 이 땅에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이 있고 또 우리는 위로와 평안과 이 땅에 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령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영이기 때문에. The Jesus Christ is the base of life. In him we have eternal life. And we are comfort, peace, courage in our life. According to
God's word, Jesus Christ, has come, and Jesus Christ sent His God Spirit, also according to His words. But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But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그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이 됐지만 하나님이 영을 통해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 백성을 되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그 니고다메가 밤에 찾아서 예수님은 니고다메가 무슨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to him, Nicodemus, man must be born. If not, they cannot see and enter kingdom of God. The man must b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They must be spiritual people.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됨을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성령을 주셨어요. 말은 마리아라는 그 처녀의 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또 성령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는 성령으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예수 하면은 우리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또 임마누엘에서 성경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When we receive Holy Spirit, Holy Spirit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은 기다려서 기도하고 또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Jesus said, you stay in Jerusalem until the Holy Spirit come on you. They prayed together, constantly, to God for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변화된 모습의 진리를 깨닫고 또 예수를 깊이 아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는 우리가 주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경외하고 착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계시가 왔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가 착한 일을 행하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신다는 그 구세주 바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도 받고 고넬료 가족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이 또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서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바로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11절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육체적인 정욕과 또한 정이 죽었고 또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예수 깊이 살 때에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옛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육체적인 것은 십자가에 죽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요 구세주요 일단 그가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일단 구세주가 됐다는 것 부활의 주가 됐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 말씀대로 바로 영적인 사람 되는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죽고 바로 부활 생명 연합하여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자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변화돼서 바로 예루살렘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3일에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됐다.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이라고 막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 저 사람들 술 먹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저들 술 먹었다. 다시는 에, 와인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낮인데 9시인데 술 무슨 술이냐? 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고 변화된 모습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진되는 요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비전을 보며 노는 애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분명히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침례를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 얼굴의 변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평화, 기쁨, 참 뭐 자기 컨트롤, 또 신사적인 거, 믿음, 이런 여러 가지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도 인내를 삼고 기쁨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에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 성령 안에 나타난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러한 방법 속에서 이러한 그 의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통하여 칭찬을 받게 된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Because anyone who serves Christ in His way is pleasing to God and approved by man. 그럼 우리는 바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의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는 우리는 향기 나타난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네가 성령의 마음은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진리를 가르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해서 살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성령과 함께 살며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영원하신